자, 오슈 한번 쓱 볼게요. 아, 근데 내가 하트 눌러놓은 게시물은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하트 눌러놓은 게시물? 그거 보는 방법 있어요, 여러분들? 완성 맞네요, 여기. 내가 하트 눌러놓은 거 어떻게 보는 거야? 코트 클릭하면 돼? 아, 좋아요 한글 여기 있구나. 아. 면제겜의 품격. 꼴림주의. 헤네시스 여정주에게 아귀씨 먹인 썰. 타겟 발견. 하트 나라셋에 잠 로얄 날개까지 낀거 보니 뉴비 냄새가 폴폴 나서 주지가 터져버릴 것 같다. 오늘은 인연이다. 님, 제가 맛있는 거 드릴까요? 처음은 일단 맛있는 걸 주겠다는 멘트로 환심을 산다. 맛있는 걸 마다할 여자가 있을까? 아, 해보셈. 잘려서 안 보이지만 냉이라고 귀엽게 대답했다. 순서에 맞게 아 하라고 시켰다. 입을 존나 크게 벌리는 여성 유저. 근데 무기 때문에 입이 가려서 안 보인다. 어쨌든 입을 가득 벌렸다고 상상을 한뒤 찍. 아, 우리 추리닝 차차가 300개럴. 차차 너무 고마워. 컨텐츠. 바로 입에 아귀씨를 사정없이 싸준다. 이후 현자 타임. 오늘도 성욕 처리를 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해준다. 감사합니다. 입에 한가득 머금은 액정 때문에 당황한 여성 유저. 여성 유저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나를 더 꿀리게 만든다. 맛있게 드셨나요? 클라이막스로 맛있게 먹었냐고 물어본다. 갑자기 무기를 들고 공격 태세를 잡는 여성 유저. 아마 소마인가 보다. 아직 무슨 상황이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여성 유저. 이 틈을 타, 티티. 이게 메이플? 역시 전공계. 폭메플. 이게 내가 좋아요 눌러놨던 거야. 조연권은 이거 왜 내가 널로 눌러놨는지 모르겠다. 땀 보이시나요? 최고다 최고. 열심히 하는데 잘하고 이뻐. 오. 진짜 이쁘네. 코형땀 vs 조현땀 닥쳐. 내가 좋아요 누르는 거 한번 보자잉. 저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호모로맨스는 이제 동성애자, 에이섹슈얼은 성적으로 끌리진 않지만 안드로진, 여성성과 남성성을 둘다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라고. 댓글 청산별곡 2020년 버전님.
나는 호모포비아 막시무스 피지컬 테라피스트다. 시발. 나는 나는 코리안 타클레스 힙합 모범 노블레스인데 반갑노. 저는 아직 종족을 안 골랐습니다. 드래곤이랑 다크엘프 중에 고민 중이에요. 저는 사실 43살 흑인 남자입니다. 저를 동양인으로 구정 짓지 마세요. 예수, 저는 부처입니다. 저는 17살이고 백인계 동양인이면서 흑색의 피부를 갖고 있는 성기제거를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이며 BLM과 LGBT를 지지하는 동시에 페미니스트 동물애호가 일요일 날만 고기를 먹는 비건입니다. 저는 정신적 서울대생입니다. 앞으로 서울대생 취급해주세요. 안드로진. 자, 갑시다. 통화 녹음 논란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답. 사실 통화 녹음 기능은 우리 삼성폰의 갤럭시의 핵심 기능은 아닙니다. 경쟁력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꽤나 있을 텐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법 자체가 이제 통화하고 있을 때 녹음하는 걸 굉장히 큰 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지만 삼성폰을 쓰는, 갤럭시를 쓰는 이유가 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냥 기능을 넣었을 뿐이지 그거는 우리의 핵심 기술은 아니다. 다만 어떤 큰 어떤 그 고객들이 폰을 선택할 때 있어서 어떤 경쟁력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이삭 토스트 복지 수준. 이삭 토스트가 뭐 가성비가 괜찮지? 이삭 토스트가 그죠? 약간 한솥 느낌이잖아. 토스트계, 그치? 좀 오래되기도 했고, 나 뭐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한창 유행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먼저 이삭 토스트를 17년째 운영 중인 가맹주. 이삭이 잘 되고 이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싹 다 이삭 가맹점을 물려줬네. 돈 벌어다가 약간 이렇게 저 수평 확장을 했네. 아들 직업, 엄마 직업, 아빠 직업, 온 가족이 이삭이야. 본사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딱히 바라는 게 없다. 자재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다른 데보다 오히려 본사 쪽에서 대주는 자재값이 훨씬 더 싸다고. 가맹점비 같은 것도 안 받고 본사랑 수익 배분 같은 것도 없고. 야, 이삭이 굉장히 착한 기업인가 보다. 채팅창에 또 이런 BBQ 시발년이란 말이 나오는데 BBQ는 악마 새끼들이지. 근데 맛은 있으니까 이게 존나 짜증난다고. 그지? 존나 열받지 않아? 나 솔직히 BBQ 끊었는데 랄프 때문에 BBQ 다시 먹었어. 외출하기 전에 랄프가 BBQ를 시켰는데 그 특유의 황홀 특유의 그 냄새 알지? 내 코로 그냥 저 신발장으로 이제 해갖고 쓱 갈라 그러는데 BBQ 황홀 냄새가 쓱 나는 거야. 그래갖고 야 뭐 치킨 시켰냐? 그래갖고 예, 간만에 치킨 좀 먹으려고 해. 그러더라고. 그 황홀 그 냄새 때문에. 그러고 나서 3일 뒤인가 그리고 또 시켜 먹었다니까. 원래 끊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맛있긴 해.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으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BBQ가 이렇게 가격 쳐올리니까 다른 데는 그냥 앞에서 앞서서 욕받이 해주면서 가격 올리네. 우리도 쉬쉬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좀 가자고 이거지. 하여간 한통속이라 이 말이야. 하여간에 저 이삭 토스트 가맹주들은 가맹점들은 뭐 크게 저기가 없대요. 이삭 토스트 내에서 이제 일하는 그 사무직들, 토스트는 무제한 무료, 직접 대신 해 먹어야 되고.
출산하면 500만 원 주고 이런 거 넘어가. 사무직들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예. 이삭토스트 바이럴인가? 뭐야 이거? 어디랑 다른 옷? 기독교 기업이라서 예전에는 기독교인들만 창업된 걸로 알긴 했다고. 아 그래? 시초가 그랬구나. 가맹비도 안 받고 수익 배분도 안 하고 식자재도 거의 최저가로 공급하는 것 같은데 본사 수익은 뭘로 창출할까? 그렇게 줘도 다 남는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맞네. 저렇게 다 퍼줘도 남는 거니. 어? 야. 근데 이런 말 하면 참 그렇지만 토스트는 좀 비인기 종목 같아. 잘 안 먹게 돼. 어. 굳이? 라는 생각이 들고. 1년에 토스트 몇 번이나 먹으려나? 어. 애매해. 토스트라는 그거 자체가. 토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느니 뭐 4,800원 나오느니 아싸리 그냥 한 뭐 1,500원 정도 더 주고 그냥 저 불고기 버거나 좀 먹든가 아니면 저 뭐 빅맥 세트 이런 것도 좀 저 하든가 얼마 1,000몇백 원 더 들여가지고 맞지? 그 애매한 것 같아 토스트라는 거 자체가. 그지? 나 토스트 별로 안 먹게 되더라고 희한하게. 어 그래요? 여러분도 자주 먹어요? 토스트를? 맘스터치는 괜찮지. 맘스터치는 진짜 괜찮더만. 싸이버건가? 그거 진짜 맛있더만. 예. 통다리살 들어가고 맛있긴 하더만. 대체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굳이 이삭토스트가 아 막 이렇다 할 맛이 안 나와. 그거 인정하죠 여러분들. 토스트라는 것 자체가 맛의 포텐이 정해져 있어. 그지? 소스 맛으로 먹고, 소스 맛으로 먹고, 또 거기다 뭐, 계란이다, 뭐다, 뭐, 햄이다, 뭐다, 치즈다, 뭐다. 다 아는 맛. 딱 그냥, 요기거리 정도? 어, 그 정도인 것 같아, 나는. 예. 포텐이 좀, 저, 정해져, 어? 뭐야? 어, 씨발, 왜 이래? 어, 깜짝이야. 방송 튕긴 줄. 뭐, 지 멋대로 화면이 확 내려가 버리노. 어.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삭 토스트가 복지가 좋다. 예, 가맹점들이 크게 바라는 게 없다. 어. 넘어가고요. 그럼 그 배떼지는 뭘로 채우신 건가요? 가볍게 무시. 2.7초원 먹튀 가상 자산 거래소 대표 잡혔다. 이게 그 새끼인가? 그 루나인가? 아니야? 2조 7천억이면 얼마나 큰 거야? 4만 564년의 징역을 구형 때렸대. 이거 이제 못 나간다는 거.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된다. 어. 4만 년 시체도 감옥에다 넣는다. 다음 프로게이머 군면제에 대한 페이커의 소신 발언. 야, 이거를 대답했다고? 페이커가? 오,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페이커가 되게 쿨남이네. 그지? 이런 건 아무래도 좀 저기 뭐 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오, 소신발언 보자. 뭐라 그랬는지. 최근 프로게이머가 군 문제에 화두에 올랐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군복무에 대한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국가에서 의뢰 군대를 징병하는 것보다 국이 선양하는 그런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복무 연기나 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그런 인기나 아니면 국이 선양 등은 그건 이제 뭐 좀 의무를 반하는 국방의 의무를 반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면제를 받는 쪽도 면제를 안 받는 쪽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중립. 중립을 타겠다. 아,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어. 보호하네. 그렇지만 끝까지 들어보자. 국위선양을 하는 문화예술인이 군대 혜택을 받았던 것을 고려해봤을 때 프로게이머들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이유는 된다고 생각을 한다.
국위선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말이지. 국위선양이라는 그 가치를 어떤 시스템으로 매길까? 국위선양이라는 그 가치를 BTS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도 또 있어. BTSD, 아 BTS 그 군대 가는 거 가지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토크온에서 내가 그때 뭐 그런 그 토론 같은 걸 했었는데, 남의 나라, 서양의 다른 남의 나라의 음원 시장의 그 플랫폼에서 그 음악을, 상업적인 음악을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서양 멜론 차트야. 서양 멜론 차트에 우리가 1등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과연 어떤 문화 예술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지. 어, BTS가, 응? 고작 남의 나라에서 음원 차트 1등 하게 되면 그것이 왜 국위선양인가 라는 이야기. 또 그렇게 따지면 클래식 쪽에서 콩쿠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어? 클래식만 음악이냐? 올림픽 듣보잡 종목 금메달보다 롤드컵 우승이 한국을 더 잘 알리는데요. 클래식만 음악이냐? 대중음악은 음악이 아니냐? 어,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또 이렇게, 에? 펼쳐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예. 그러면은, 야, 외화벌이 그렇게 많이 해오고 그러면은, 어? 기업의, 기업 총수, 뭐, 아들, 뭐, 저기, 뭐야, 재벌 3세, 뭐, 이런 애들은, 어? 재벌 2세, 재벌 3세, 막, 이런 애들은, 걔네들 기업이 해외에서 돈 많이 벌어다 주고 하니까 그것도 국위선양이겠네? 그렇게 하면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른다고, 코트야.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국위선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 국위선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데이터화 시키는 것인지, 외화 많이 벌어온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맞다. 그냥 갔다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그렇지 않아? 그냥 시원하게 그냥 좀 갔다 와. 인도 강비제이들도 한국 알렸으니까 국방부 비용 떼줘야겠노. 그거는 너무 꼬였다, 맹금류야. 나 너한테 실망했다. 독수리 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닭대가리네. 말대로 국가를 대표하는 애들인데 BTS 같은 애가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지 돈 버는 건데 왜 면제해주노. 그렇지. 그 말도 맞지. 그냥 시원하게 다들 갔다 와. 여러 생각할 필요 없이 갔다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사실 인터넷 문화 이런 그 서브컬처 쪽에 관심이 많고 좀 이제, 근데 사실 뭐 게임은 이제 서브컬처가 아니지. 완전히 그냥 진짜 정말 메이저고, 어? 게임 산업 자체가 대단한 산업인 거는 팩트야. 근데 페이커가 군대 안 간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거기서 또 나오는 또 볼멘 소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페이커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뭐 이러면서 BTS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스포츠 선수나 주고 그냥 그런 저 문화 예술인들 체육 지금 그냥 있던 그대로 쭉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그냥 나는 그리고 사실 페이커는 군대 미루면 되잖아. 정치인들이 정치로 쓰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지들이 간다 해놓고도 안 가고 버티는 거잖아. 역겨움 이러면 국방의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임.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가 국방의 의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팀, 어? 크나큰 대중문화의 족적을 남긴 BTS가, 어?
앞으로 스케줄, 앞으로 나올, 그러니까 걔네들은 시간 자체가 어마어마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어?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업적인 목적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최대한 늘려, 최대한, 어? 밀어야지. 너라면 안 미루겠냐? 어? 너가 지금 인생의 최고점을 달리고 있어. 최고점을 달리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성공을 거둬서, Do you know 로열 멤버의 수문장이 됐어. BTS. 어?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아, 국방의 의무를 해야죠. 국방의 의무부터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민심 얻으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미뤄야, 미루는 게 맞지. 어차피 군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군대 안 빼줄 거면은 최대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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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야지. 그게 맞아. 그런 가치를 BTS가 국방의 의무는 져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지켜야지 안 지키면 스티븐 유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걸 욕하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돼. 너라면 안 그러겠냐고. 어? 그지? 안 갔을 때 지랄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넘어갑시다. 서울대 의학 박사를 취득한 송중기? 송중기 서울대야? 아, 송중기 여동생. 야. 친동생. 야, 대단한 집안이다. 부모님은 진짜 다 가졌네. 원래 연예계 집안이, 이 집안이 참 난 집안인 게 뭔 줄 알아, 여러분들? 원래 연예계 집안은 있잖아. 한 명이 잘 돼. 동생이 되거나, 형이 됐거나, 그러니까 뭐, 형제 중에 누가 잘 돼. 그러면은, 동생이나 형이나 형제가 잘 되니까 그쪽으로 쓱 빠질라 그래. 연예인 쪽 해보려고. 어? 라고 쓱 이제 한번, 어? 기웃거리고, 저기, 누나빨, 어? 뭐, 동생빨, 어? 형빨, 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각자 자기 분야에서 송중기는 송중기대로 또 동생은 동생대로 탄탄대로 잘 밟아갖고 진짜 자식 농사 잘 지은 거지. 뭔지 알지, 여러분들? 어? 형제 중에 누가 잘 되면 그쪽으로 쓱 빠질라 그런단 말이야. 누구를 꼭 겨냥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진짜 대단한 집안인 것 같다. 이거는 진짜 엘리트다. 멋있다. 오빠의 그늘에 절대 굴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게 진짜 대단한 선택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또 그 뭐야, 내 담당 연예인이 잘 되면 매니저까지 나와가지고 매니저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막 데뷔도 하고 막 유튜버도 하고 막 이런 시대라. 그런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건데 공부 열심히 했네. 존나 멋있다. 다음. 군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 요즘 군대 편하지. 나는 뭐 일병제도 했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어서 뭐 딱히 할 말이 없네.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생 많다. 보고 싶어. 멋있어졌다. 뭐 먹고 싶어? 제일 듣기 싫은 말. 요즘은 근데 편하지 않니? 복귀 언제 하냐? 또 나왔냐? 야, 이 짬쥐 새끼야. 저녁하고 뭐 할 거야? 이런 거? 살쪘다. 부대 방문해줬으면 하는 연예인 아이유. 부동의 1위야. 언제나 아이유. 핸드폰 쓰고 주말에 배민으로 배달 시켜 먹는다는데 편하다는 말은 듣기 싫어. 거기 있는 자체가 질. 군대는 닫혀 있는 거 자체가 불편하지 1년 이상. 맞아 맞아.
롯데마트에서 물 들어온 김에 이제 노젓는다고 탕수육을 또 갖다 파네요. 7,000원대. 치킨보다야 좀 더 편하겠죠, 탕수육이. 예. 고기 안심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저, 어? 튀김물 쓱 묻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튀겨버리면 그만이니까. 탕수육 볶음밥 세트로 18,000원에 시켰는데 탕수육 5개 온 거 보고 허탈하더라. 지랄한다. 어느 중국집이 탕수육 5개만 주대? 꼬버러우 먹었겠지, 이 새끼야. 이 새끼는 5개는 너무 저기다. 5개는 저기, 어? 그지? 너무 비약이 심하다. 나이키 범고래 4만원에 판매하는 짱깨쉐기. 여기 범고래가 요즘 유행이야? 이 신발 이게? 뭐 얼만데 원래? 나이키 뭐 범고래 이게 얼마야? 유행 지났어? 얼마 안 해. 뭐 20만원이네 뭐. 떡락했어, 떡락. 철 지났어. 본문에 답은 없고 밑에 화이크 답변에만 됐단 걸 봐서는 짝퉁 파는 짱꼴라이가 확실. 감사합니다. 곧 주문하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짱퉁 판매하는 짱꼴라 쉐끼입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저렇게는 번역해도 이제 모르니까. 그렇지. 짱꼴라 쉐끼. 전국 노래자랑 4대 미녀. 대구 달성군 성화로 프리랜서 모델 배서희 양 26. 오우야. 키도 크고 키가 또 175. 걸그룹 ATT 리더 출신. 여긴 또 아프리카 BJ인데? 걸그룹 해체 후엔 아프리카 BJ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구나. 아하, 그래요. 개인 유튜브 채널도 하고. 다음 허미연. 육군 중대장 신분이었어. 어허, 군인 여자 매력 있네. 군인 여자 매력 있네. 강보람. 야, 약간 저기 닮았네. 홍진영 느낌 살짝 난다. 충남 보령 강보람 95년생. 이쁜데? 우와, 토끼상이다. 개 이쁜데? 난 제일 이쁜 것 같은데. 단역 배우 최아란. 몸매가 야무지시네 이분은. 청주대. 러브 큐빅이라는 그 걸그룹 활동을 했었군요. 아이돌 그룹. 댄스 전문팀으로 했었다. 존나 TMI네. 싱글벙글. 뉴스에서 진짜 신남로를 한남로라고 읽었다고? 태풍 한남로는 발. 아, 실수하시네.
전설의 도시 인천. 뭐든지 1시간 반으로 통함. 강남가도 1시간 반, 수원가도 1시간 반, 부산가도 1시간 반, 제주도로도 1시간 반. 그렇지.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면 1시간 반 걸리죠. 부산 가는 것도 비행기 타면 1시간 반 걸리죠. 수원 가는 거 차 타고 1시간 반 걸리죠. 강남 가도 1시간 반 걸리죠. 맞아. 팩트야. 강원도는 개울에 걸려. 인천에서 이거 존나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 이렇게 나왔대. 초고도 비만 나 같은 이제 조뚱땡이 새끼들은 그 필요 비타민과 이런 저기 미네랄 뭐 이런 것만 섭취를 해주면 382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견딜 수가 있대. 200kg가 넘어가는 이 초고도 비만 일마가 다이어트 위해 단식을 시도했는데 물이랑 비타민, 미네랄만 섭취하고 일체 식사 안 하고 382일이 지났는데 80kg가 빠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몸에 축적돼 있는 이 지방이 그만큼 이거 뭐야 유지하게 해줬다 이 말이야. 의사가 필수 비타민이랑 미네랄만 딱 처방을 했대. 그것만 먹고 살았다는 거야. TMI. 야, 저렇게 살 빼면 안 돼. 살 빼면 근육부터 사라져. 100kg입니까? 6개월은 버티네. 근데 근육부터 사라진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래. 근육 내에 저장된 당류만 다당류인 글리코겐이라는 게 소모가 된대.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줄고 근육이 쪼그라들어 보이지만 단백질은 지방보다 늦게 분해가 돼.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굶어서 바로 근손실이 온다면 감량 중인 복신성수나 보릿고개를 겪은 옛날 사람들 근육이 다 사라지고 몸에 지방만 남았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 먹을 게 주어지면 바로 다시 찌우거나 이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유튜브 강 나왔다고? 이거 보고 나도 해보라고?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해야 돼? 너도 당해봐. 내가 왜? 싫어. 싫어. 다음. 한국인 자매 레전드. 이분 BJ였잖아 예전에. 근데 노잼이라서 그냥 첫날만 그냥 좀 인기 있었고 노잼이라서 그냥 저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 엘리나. 러시아 우즈벡 부모님인데 4살부터 한국에 와갖고 귀화했다고. 어렸을 땐 이국적인 외모로 따돌림 많이 받았었다고. 아래는 장유나. 한국 우즈벡 혼혈. 엄마. 야. 러시아 쪽이 미쳤다 진짜. 근데 여쪽 혈통 뭐라 그러더라? 슬라브족이라 그러나? 네. 아 슬라브 맞지. 우즈벡이면 저기 우즈벡이구나. 아빠가 러시아고. 근데 러시아 쪽은 금방 늙어. 게르만은 독일 아니야?
지리네. 요즘도 조폭이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강력팀이 조직이 짜 이제 조직이 생 그 강력팀이 조직이 이제 생기고 이제 일망타진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4월부터 100일 동안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전국에서 검거된 조폭 1630명 진짜 많다. 유난히 젊어진 조직 폭력 조직원들, 이 생활하는 새끼들 있지, 생활하는 새끼들 온갖 불법 일 다 하면서 응? 토토 총판도 하고 어? 그지? 뭐 팝콘 역캠 엔터 사업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가지 사업 많이 할텐데 옛날처럼 어디 뭐 관리해주고 뭐 이런거는 잘 안할거야. 아니네? 아직도 하네? 협박, 집단 폭행, 보호비 갈취, 업무 방해 등. 2위는 아까 말했던 거. 그리고 SNS, 성매매. 보도 뭐 이런 거, 실장 이런 걸. 그리고 불법 도박장. 야. 사업이 엄청 크구나. 이게 30억을 벌었다던데. 그 외에도 이제 가상화폐 펌핑방, 투자 상담방, 주식 리딩방, 도박 사이트, 보이스 피싱, 대포차, 통장. 조폭인지 경제사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로 음지에서 사업 영역을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야. 디제이도 하고 유튜버도 한다고? 여성의 아 이건 보지 말자. 해리포터 나는 안 봐갖고 잘 모르겠다. 엠마하슨 확실히 빨리 늙는다 서양인들은. 근데 일만 누군지 알아? 말포이 맞지? 해리포터 한창 유행이고 할 때 그 당시 이제 뭐 인터넷에서 봤던 것 같아. 입닥쳐 말포이 그런 밈이 있었어. 짤방 같은 걸로 입닥쳐 말포이가 많이 나오더만. 근데 이 새끼 왜 닥치는 거야? 약간 뭐 영화에서 막 밥맛으로 나와?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나대? 약간 빌런 같으네. 그래서 입을 닥치는 거구만. 일기예보 하고 있는데 복통이 왔다고?
다가오는 장마와 더불어서 거위 대비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콕콕콕 끊어주세요. 식약청 바이럴이네. 5급 공무원 얼마 받는지 궁금하지 않아? 5급 공무원 존나 높지 않아? 5급 사무관 급여 명세서 실수령액 299만 4,360원 건보료 지방소득세 소득세 뭐 이런 거 싹 다 빼고 존나 많이 떼가긴 한다.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진짜. 씨발 돈 안 벌 수도 없고 맞지? 고르바초프 죽었구나. 91세의 나이로 오래 살았네. 그죠? 냉전을 종식시킨 인물, 러시아한테는 역적, 이외 국가에선 영웅으로 칭송받는 고르바초프. 남사친이 일 끝나고 남사친이랑 같이 모텔에서 잘 수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 흘러나왔네. 집이 5분 거리라 자기 집 방향이 같아서 겸사겸사 데려오는 건데 어차피 만나서 우리끼리 뭐 차에서나 얘기하고 그럴 텐데 차 안에서 오래 얘기하면 엉덩이도 베기고 허리 아프고 불편하니까 그냥 방 잡고 맛있는 거 배달을 시켜서 먹고 그러고 그냥 수다나 떨고 놀자 이렇게 남사친이 얘기를 했대.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진짜 이 남자랑은 하루 보내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안 넣는다면서 이게 왜 나와? 니를 좀 쉽게 보나 보다. 야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어떻게 남자 사이에 모텔을 가니? 너 거기 가면 걔가 100% 각 잡을 거야. 그리고 나서 너 야무지게 한번 한따까리 한 다음에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트로피 자랑하듯이. 애초에 니를 소중한 친구로 생각했으면은 널 이상하게 볼까? 너 이상하게 볼까봐 니랑 멀어질까봐 저딴 말 못 뱉어. 애초에 남자가 여사친을 소중한 친구로 생각했으면 그 얘기 꺼내는 것 자체에 굉장히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멀어질까봐 이런 말을 못 뱉는다. 니랑 그냥 거기까지인 거야. 나 같으면 저딴 말한 애랑은 진짜 친구 안 해. 니가 거길 가서 걔랑 하든 안 하든 남사친 남자무리에서 넌 존나 싼 년으로 조리돌림 존나 당하고 헛소문 개퍼질걸? 거절하면서 사실 가성비만으로 세상 살 수 없고 현실적으로 편협한 시선들이 많은데 모텔 얘기는 좀 아니지 않니? 네가 딱 선 그었어야지. 그걸 쳐갈 생각을 하는 거 보니 딱 덜 떨어진 수준이 보이네. 맞아. 다음 사귈 남자를 위해서 남사친이랑 이렇게 모텔 가고 그런 건 좀 하지 말아야지. 어? 누구나 다 비밀은 있고 허물은 있는 것이겠지만은 다음 만날 남자가 그게 뭔 죄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났는데 씨발 그렇게 모텔 막 함부로 드나거리는 그런 남자를 만나? 아니지 그거는. 씻으면 그만이라고? 그건 이제 바람 폈을 때 얘기지.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는 거였잖아. 아니 차악을 선택하는 거였잖아. 내가 뭘 있으면 그만이라니.
그러네, 많이 말랐네. 옥상에서 친구들이랑 놀던 중학생 추락해서 숨져. 옥상에서 또 까불거리고 또 나대다가 또 SNS에서 막 이렇게 높은 건물에 올라가 있는 서양 그 상남자들 그거 보고 따라하고 한 손으로 매달리고 그 개지랄 떨다가 또 떨어져서 저기 했구만. 에휴 씨발 한심한 새끼들. 왜 그랬니? 어? 옥상에서 놀다가 누군가 올라오는 인기척 듣고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 넘어가는 과정에서 추락해버렸다고. 아이고야. 그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에 그런 게 있다니까 진짜. 겁대가리들이 없어. 절대 살생하지 않는 동물. 야, 이 조그만 이 미물을 봐도 손으로 잡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관찰하잖아. 어. 고양이도. 야. 송충이 보는 거 봐. 이게 뭐지? 안녕 마베마. 안녕 나비야. 표범을 위해서 표범 바이럴도 봐주세요. 안 봐. 인기글 봤으니까 쓱 저기 한번